저는 그래서 오늘 요 염해지에 37 조두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성의껏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5시까지 계속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늘 컨디션이 좋고 불보살님이 보호하면 이게 잘 37 조도품에 서로 그 상관 연기 관계가 있거든요. 그 연기 관계가 어떻게 37 조도품 사이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오늘 잘 표현을 한 것이고 만약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면 제가 이제 준비가 부족한 것이 되겠죠.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예배를 빠져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빠져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아르치스 마띠. 마띠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인데 아르치스 하면은 활활 불타오르는 지혜예요. 지혜가 무엇에 의해서 활활 불타오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1장, 2장, 3장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일단 전에 그 3장에서는 그 여명지 이제 처음으로 마음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수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선과 사정과 그리고 사정을 닦으면 반드시 오신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무량심 이거를 이제 주된 수행으로 삼아서 삼지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선정의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염해지라고 하는 지혜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37 조도품을 닦아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 이전에 선정 이전에 어떤 수행을 했느냐면 열 가지 악을 완전히 소멸하고 십선을 닦아나가는 그런 수행을 이구지 아말라부미에서 그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에서 계, 삼지에서 정, 사지에서 해를 닦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와 같이 계정의 사막을 닦는가 하는 이유는 초기 불교의 이유하고는 조금은 다른 거예요. 보살 초지에서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원력을 세웠어요. 자, 그 원력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이 사바세계에는 사막도에 빠져있는 중생과 인간과 수라와 천상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원인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것이 열 가지 악을 지었기 때문에 탐진지와 함께 열 가지 악을 강중약으로 지은 것 때문에 그 강중약에 따라서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열 가지 악을 전생과 전정생에 지은 것 때문에 그 과보로 여러 가지의 불행과 사고를 당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중생들을 모두 십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중생들을 십악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면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내가 실천을 먼저 보여주리라 해서 내가 십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제2이구지의 보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지에 있는 보살은
마음의 여러 가지 그 계율을 관찰하는 힘, 계율을 관찰하는 힘은 윗다르까라고 어제 얘기했고, 내 안에 있는 탐진치를 관찰하는 내면의 것을 관찰하는 것은 윗자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 다 관찰이에요. 심사라고 번역되는데 둘 다 관찰인데, 윗다르까는 그 외면적인 나의 행위를 관찰하고, 윗자라는 나의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상태의 탐진치를 관찰하고, 자, 이런 두 가지의 관찰로 인해서 아, 이 사람은 이제 무엇에 드느냐 하면은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모든 악이, 십악이 다스려지게 되면, 그러나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십악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일곱 가지 악, 몸과 입으로 하는 악한 행위는 그쳐졌지만 탐진치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이고, 탐진치가 약간 컨트롤된, 누질러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누질러진 그 상태에서 바로 삼매를 통해서 탐진치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을 통해서 탐진치가 점점 가라앉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온으로 이루어졌어요. 온으로 이루어졌는데, 칠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세군을 다스린 것이고, 그리고 탐진치를 초선에서 사선까지 다스리면서 수온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과 수온을 사선의 상태에서 다스려진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 상과 행과 식온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사선에서 한 사람은 사마타의 사마디의 수행 방법으로, 사선에서 어떤 사람은 위바사나로 관법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관법으로 전향하더라도 very very welcome이에요. 아,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승을 수행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관법으로 전향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면은 이 사마디의 수행 방법을 닦아서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에서까지 상온을 다스리고, 생각에 개념을 다스리고,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에서 행온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상수멸정에서 온이 완전히 다스려진 그런 상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정, 삼매를 닦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by product라고 하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신통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신통을 얻게 되는데, 오신통을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은 그 오신통의 힘으로 인해서 중생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포교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직은 지혜가 발생하지 않았고, 삼매의 힘으로, 자나 선의 힘으로, 선과 정의 힘으로 번뇌가 누질러진 상태인데, 이 번뇌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정으로만은 되지 않고 해로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뇌의 뿌리를 보고 뽑으려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37조도품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3선의 상태에서 선정을 닦아서,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제4지에서는 지혜의 힘으로서 이제 마음의 광명이 더욱 빛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물물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바깥에 있는 껍질을 청소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물물을 맑게 하려면 우물의 밑바닥에 가서 밑바닥에 놓여진 돌들들을 물을 완전히 퍼내고 다 씻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워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해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염해지라고 하는 사지에 보살 사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열 가지의 심리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각 지에서 상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삼지에서 사지로 이동을 하려면, 자, 수월스님 읽어보세요. 열 가지 법의 법명에 의해서 여명지를 청정하게 잘 닦은 보살은 여명지를 청정하게 잘 닦은 보살은 열 가지 법의 법명에 의해서 여매지에 들어갑니다. 중생계를 관찰하는 지혜의 법명에 의해서, 세계를 관찰하는 법명에 의해서, 법계를 관찰하는 법명에 의해서, 허공계를 관찰하는 법명에 의해서, 의식계를 관찰하는 법명에 의해서, 육계를 관찰하는 광명에 의해서, 색계를 관찰하는 광명에 의해서, 무색계를 관찰하는 광명에 의해서, 우승한 마음의 믿음계를 관찰하는 광명에 의해서, 큰 마음의 믿음계를 관찰하는 광명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니면은 소리가 약간 약하다 그러면 세모를 쳐주세요. 아, 약간 약하대. 자. 자, 이것을 이제 일단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뚜바 다뚜 윗자라나 알로카 프라베샤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생계를 관찰하는 사뚜바 다뚜 하면은 사뚜바는 자, 사뚜바 다뚜 하면은 그거는 사뚜바는 중생이고 그 다음에 다뚜는 개예요. 중생글 윗자라나 그렇게 사유할 때 윗자라 윗자라를 사유라고 중생대를 사유해 한 알로카 빛 제 의해서 브라베샤 엔터링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지의 보살은 중생계를 윗자라나 사유하고 관찰을 계속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로카다뚜 이거는 이거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자면 세계를 관찰하는 그 빛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마 법 다뚜계 법계를 관찰을 해야 되고 아카샤다뚜 허공계를 관찰해야 되고 윈야나다뚜 의식계를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까마다뚜 루빠다뚜 아루빠다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관찰하는 그 빛에 의해서 그리고 우다라 아샤야라고 하는 것은 광대한 그 의도 잠재적인 그 의도를 아비무키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다뚜 개에 의해서 그래서 들어가고 마하트마샤야 아비무키 다뚜 마하트마는 그냥 직역하면 대아예요. 마하는 대고 아트마는 아죠. 근데 그 대아의 아샤야 잠재되어 있는 그 의도를 아비무키 보는 그 개에 의해서 그 광명에 의해서 본다. 대아의 의도를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우주와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중생과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하나의 나로 그렇게 보았는데 그러나 꼭 하나가 아니죠.
각각 다른 것이죠. 나하고 뱀하고 다르죠. 같다고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내가 뱀하고 같다라고 하면 나하고 뱀하고 달라요. 다른데 그러나 그 나하고 뱀 사이에 기적 안에 같은 이제 어떤 그 원리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지수화풍의 구성 요소가 같고 두 번째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구성됐고 인연에 의해서 뱀이 구성되어 있지만 인연의 화합이 흩어져 버리게 되면 나도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뱀도 뱀이라고 할 것 없는 그 자성의 자리에서 나하고 뱀하고 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본의 입장에서 나하고 법계는 우주는 다르지가 않고 두 번째로 인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하고 다른 중생은 다르지 않고 라고 하는 것으로 관찰하는 것이 대야의 그런 의도를 바라보는 그 세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죠. 대승의 이제 독특한 이제 수행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보살은 여면지를 얻음으로써 내적인 진리를 증득하기 위해 지혜를 성숙시키는 열 가지 법을 갖추어 열애의 종성에서 성숙하는 자가 됩니다. 불태전의 마음을 갖추고 삼보에 대한 무너지지 않은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모든 형성된 것들의 발생, 사라짐과 소멸을 관찰하고 제법의 자성이 일어나지 않음을 관찰하고 세계의 생성과 규멸을 관찰하고 업의 존재가 일어남을 관찰하고 윤회와 열반을 관찰하고 중생의 국토와 업의 차별을 관찰하고 과거와 미래의 차별을 관찰하고 이 존재와 소멸을 관찰하는 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진은 불과를 얻기 위한 공덕의 축적과 지혜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불태전의 정진을 통해 열정적인 선행에 통달한 찬란히 빛나는 보살 사지를 여매지라 한다. 이 사지를 여매지라 부르는 이유는 펄펄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매지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여명지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37보리분법을 수행해서 마음이 더 맑아지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에서 빛이 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본래 비추를 충만한 새끼 사성천에서 내려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물질이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분별 망상의 번뇌가 이 빛을 차단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보살 사지에서는 지혜의 힘으로 본래의 빛이 점점 회복돼 드러나기에 염매지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불타는 듯한 그런 밝은 광명이 이 사지 보살에게는 드러난다. 몸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광명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인간이 본래 빛으로 충만한 광명천에서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초기 경전에도 아간야숫다라고 해서 세기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대해 보게 되면은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새끼의 광명천에 살고 있다가 그 복진 타락하고 두 번째로는 인간 세계에 대해 호의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몸에 빛이 아주 강하게 나고 날아다니던 중생들이 그러다가 바다에 있는 에센스를 쳐다보고 그 에센스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그 에센스를 먹게 되니까 나르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날지를 못하게 되고 바다의 에센스가 떨어지니까 땅으로 와서 땅의 에센스를 이제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땅의 에센스도 그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땅의 그 에센스를 먹으니까 몸이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광명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비유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으니까 지금 이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새끼의 광명천으로 왔기 때문에 본래 아주 밝은 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인간은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모든 물질이 양자역학에서는 분자로,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그 이렇게 담당하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그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전자의 빙글빙글 돌에 의해서 이 존재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인데 이 전자가 양자주의를 돌 때 그렇게 빛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빛을 발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막 그냥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볼 만큼 빛이 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시박에 의해서 뒤덮여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의해서 뒤덮여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제 2지에서는 시박을 소멸하고 3지에는 선정을 회복하고 4지에는 지혜의 힘으로 본성의 광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지보살인지 아닌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눈으로 보면 알게 되겠죠. 계속. 인욕과 삼매 바라미를 닦아 발광지에 든 보살이 윗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욕계, 세계, 무색계와 그 안의 중생을 더욱 자세히 알아차리고 관찰해야만 한다. 37조도품은 깨달음을 도와주는 37가지 요소인데 사념처, 사정근, 사여인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수행방법을 통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몸은 본래 부정하고 느낌은 궁극적으로 괴로움이며 현상적 세계는 오직 잠재된 프로그램의 투사일 뿐이고 그 프로그램을 깨끗이 지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발광지 혹은 여명지에 든 보살이 무엇을 수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중생을 자세히 관찰해야만 된다.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사선으로 사지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이 사지에 와서 이 수행을 하는 것은 37조도품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37조도품을 수행해서 뭘 어쩌자는 걸까요? 그것의 팔라, 결과는 무엇일까요? 일단 결과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결과가 뭐냐면은 네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감이 뛰어나신 분,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진리가 무엇을 말하겠어요? 사성제래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승을 공부할 때 소승의 가르침은 그런 것은 대승에서 이미 다 익혔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하열하고 조열한 것이라고 나는 예전에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산스크리트 원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불교에 있는 법수를 다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승에 있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근본 방법은 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지에서 37조도품을 수행해서 그 결과인 사성제를 깨닫는 것은 몇지에서 깨달을 수 있 몇지에서 깨달을까요? 오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에서는 사성제를 깨닫는 법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37조도품은 마르가 그 수행하는
방법론이 되고 그 방법의 결과 판례가 오지에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가게 되느냐? 이 37조도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은 부정하고 느낌은 근극적으로 지금도 다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현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러 가지 개념과 잠재의식의 투사물일 뿐이고 그 투사물, 잠재의식의 그 투사된 잠재의식의 그 기억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투사된 현상 세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왜 법이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잠재의식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청정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게 바로 유식에서 바라보는 사념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 수, 심, 허 네 가지의 진실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37조도품이 시작한다. 왜 사념처를 먼저 수행할까요?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몸과 마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요. 몸의 대상은 느낌이고 마음의 대상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신수 신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 신수 신법을 안과 밖으로 나누면 안은 신과 심은 나고 그 다음에 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에요. 그래서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다.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학파에서도 중간학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도 그렇고 대승에서는 수행의 근국점이 뭐냐면은 아공과 법공을 증득하고 체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공과 법공을 어디에서 아는가 하면은 나의 몸과 마음에서 아공을 알고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에서 법공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시작점의 포인트, the starting point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신수심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매지에 머무는 보살은 계속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열의와 바른 암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내적인 몸에서 몸을 보며 머무릅니다. 또한 외적인 몸에 대해 몸을 보며 머무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열의와 바른 암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내적, 외적인 몸에서 몸을 보며 머무릅니다. 자, 여기에서 신념처에 대해서 초기 불교의 대념처경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아시암 아르티스 마띠암 보디사트마 부마우 프라스티토. 그래서 이 여매지에 프라스티테 머무는 보디사트바 보살은 아드야트맘 내적으로 까에 까야누 다르시 비아라띠. 초기 형제는 까야누 다르시가 아니고 까야누 사띠예요. 여기에서는 까야누 아누 사띠 대신에 까야 아누 다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에서 까에 몸에서
몸에서 뭐를 까야, 까야를 안후 세밀하게 세세하게 다루시 본다. 그래서 알아차림보다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상태를 보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자, 몸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냥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아따삐 아주 열심히 삼뿌라잔나 바른 알므로 스무르띠만 알아차림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해도 안 알아차려져요. 무엇에 뒤덮여져 있어서요? 미나여 로께 아비자 도우마나스에 아비띠아는 탐이에요. 그 다음에 다우마나스야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이 있으면은 아무리 알아차리려고 해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비나야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1번 세상에 대한 탐심과 진심을 다스리고 2번 열심히 바른 왕과 바른 알아차림으로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몸을 세세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이르다카에 이 바깥에 있는 몸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알아차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드야트만 바이르다카에 안팎의 몸을 까야 아누다르시 세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안의 몸과 바깥의 몸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기에서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자나 아니면은 논사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자, 해석이 좀 다른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안에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말하는 것이고, 밖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다른 중생들의 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탐심을 버리려고 할 때 내 몸은 부정한 줄 알겠어. 좋아. 내 몸은 부정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의 몸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 끝이지 뭐. 그래서 이 부정하게 보는 것이 나의 몸에서도 부정함을 봐야 되지만 남의 몸에서도 부정함을 봐야 되고, 남의 몸만 부정하고 내 몸은 부정하게 보지 않으면 내 몸은 갈고 닦아. 그래서 출가해서 내 일생을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가꿔서 더 아름답고 아주 좋게 보이는가에만 그렇게 빠져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안밖으로 내 몸과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중생들의 모든 몸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신념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신념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나라고 하는 것을 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형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경험해요. 첫 번째 삼스타나 모양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바르나 색깔을 경험하고, 세 번째로는 아바스타 그 움직이는 모양을 경험해요. 이것이 1초에 16 곱하기 16 해서 16 곱하기 16 하면 몇이 되나? 한 300이라고 해봐요. 1초에 300개의 커트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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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 왜 우리 사진기 있으니까 잘 알겠네. 그 1초에 300번을 찰칵 찰칵 찍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합성해 가지고 그것을 한 2초, 3초 후에 합성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합성하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누군가를 사람을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현상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본유의 개념이 있다. 본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과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속에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개념,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카테고리에 의해서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 보이는 것을 재해석하고 재형상한다라고 하는 게 칸트의 12개의 카테고리의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합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몸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몸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면은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념처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근심을 다스린 후 의뢰와 아름다움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내적인 느낌에서 느낌을 보며 머무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열의와 아름다움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외적인 느낌에 대해 느낌을 보며 머무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열의와 아름다움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내적 외적인 느낌에 대해 느낌을 보며 머무릅니다. 자, 느낌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느낌을 관찰해야 되느냐 하면은 느낌에 대해서 바른 알아차림이 없으면 느낌은 크게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으로 나누어지는데 즐거운 느낌을 내가 마음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잘 관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잠재의식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은 걔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너는 그 즐거운 느낌을 하루에 다섯 번 그리고 1년 내내 그 즐거운 느낌을 즐기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걸 즐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라고 해서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괴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즐거운 느낌을 내가 잘 알아차리고 그 개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즐거운 느낌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때가 되면 제피로 만든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피로 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관념도.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가디언을 세워놓지 않으면 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얘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둘러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즐거운 느낌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시박을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약이죠. 그 즐거움을 한번 중독이 돼버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집에 가족이라도 팔아서 마약을 사야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느낌에 대해서 관찰해야 되는데 나의 느낌과 다른 중생들이 뭘 느끼는지를 봐야 돼요. 다른 중생들이 뭘 느끼는지를 나는 뭔가 얘기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를 딱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색이 점점 굳어가고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얘기야.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가 왜 그런 거 관심 있어야 돼? 내 기분만 소중하지.
1번 보통 중생들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수행자 고결한 수행자는 그런 느낌은 무상한 것이야. 그런 그 느낌은 무시해야 되는데 저 중생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건 그건 지 업이지 뭐 내 알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거야. 양쪽 다 극단이에요. 보살행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남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2지 보살은 뿌리아바따, 뿌리아바짜,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편안한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센시티브 해줘야 돼요.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그래야 보살행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념처 느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똑같은 사념처를 수행하더라도 초기 불교에서 사념처를 접근하는 방법과 보살행에서 사념처를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 다이멘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그렇게 해줘야만 해요. 아, 세 번째 십념처.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열의와 바른 암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내적인 마음에서 마음을 보며 머무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열의와 바른 암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외적인 마음에 대해 마음을 보며 머무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열의와 바른 암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내적 외적인 마음에 대해 마음을 보며 머무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음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어제 그 저기였는데도 심에 대해서 타심통할 때 타심통에 22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초기불교에서는 16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삼지보살에서는 22가지가 나오는데 그 16개, 22가지를 그냥 가볍게 쉽게 얘기한다면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마음의 상태가 새끼의 초선의 상태인지 아닌지, 새끼의 사선의 상태인지 아닌지, 무새끼의 선정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출세간의 마음인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와 내 마음이 욕계에 있는가, 색계에 있는가, 무색계에 있는가, 출세간에 있는가, 성문계에 있는가, 보살계에 있는가, 벽지불계에 있는지 그것을 나의 현재의 수행의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여기서 십념처인데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성문승의 수행을 해. 성문승의 수행을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성문승의 수행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살 수행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임프레션, 인상을 갖겠어요. 보살행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 무지막매하게 그 포교를 하는 방법은 쌍팔년대 시대의 그런 그 방법이고 지금 시대에서는 그 성문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대승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구나. 이야, 내가 성문승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을 쪼개고 가르고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해졌는데 저기가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나도 저기를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끔 마음이 굉장히 넓고 포용적이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능가경에서 혹은 십지경에서 양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보살 수행을 하는 사람은 보살행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문을 보면 성문의 길로 가르치고 연각의 길을 보면 연각의 길로 가르치고 보살을 보면 보살의 길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팔지보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십지경과 능가경의 양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보살도만을 누구에게나 가서 가르치는 것이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게 중생의 모습을 취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 중생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와 욕계색계 무색계와 출세간, 출세간에서도 성문영각 보살에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아는 심념처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넘어가? 오케이. 법념처.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외려와 바른당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일정인 현상에 대해 법을 관찰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외려와 바른당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외적인 현상에 대해 법을 관찰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다스린 후 외려와 바른당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내적 외적인 현상에 대해 법을 관찰합니다. 자, 여기에서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테라바다의 수행자들도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복합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테라바다의 그 논서와 그 다음에 대비바사론과 설체유부의 논서, 경량부의 논서들을 다 취합해서 내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립할 수 있어요. 법은 무엇이냐? 마음의 대상이에요. 자, 마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전오식에서 눈, 귀, 코, 혀, 몸에서 어떤 대상을 경험한 전오식을, 예를 들어서 눈으로 여기 컵을 봤다면 컵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데, 이 컵에 대한 의식이라기보다도 컵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컵에 대한 이미지를 내 마음이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 내 마음은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도서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이 컵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이름을 가렸는지 그것을 재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의식이다. 그래서 전오식과 의식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법이라고 하느냐? 그 마음의 대상인 전오식이 1차적인 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 내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억물을 내 마음이 스스로 기억해내든지 어떤 다른 그 사물에 의해서 기억이 되든지 하는 그 기억물들이 뛰어 올라와서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다.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의 대상이 되는 개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보통 그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행의 작용으로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와 시비,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해, 이것은 이롭다 해롭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내가 취하고 싶다, 저것은 내가 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법은 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저것은 시비,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대상과, 그리고 이것을 욕구하고 욕구하지 않는 그런 대상, 그 상과 행이 바로 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는 것은 대비바사론 8권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저 사람이 정치적 견해가 여당에게 있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당을 비난을 해봐. 불법은 고사하고 두 번 다시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여당과 야당 정치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좋아하는 당을 이제 칭찬을 그렇게 조금 해줘서 친근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저 사람이 만약에 이태리 식당을 가기를 원하고 한식을 가기를 원하고 이태리 식당을 안 가는데 나는 이태리 식당을 가기를 원해. 그러나 저 사람이 어느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욕구를 알아서 그 사람하고 같은 식당에 초대를 하더라도 좋아하는 곳에 초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상과 행을, 중생들의 상과 행, 중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은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법념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정근. 물질이 마음의 습관적 수용이라는 것을 알아도 무시일의 습관 때문에 인간은 다시 물질의 실제를 믿으며 물질에 의해 감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직 마음만이 존재하고 물질은 마음의 비추어진 영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대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미 생겨났거나 앞으로 생겨날 불선을 모두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생겨났거나 앞으로 생겨날 선을 모두 증량시키는 것이 바로 사정근의 수행이다. 자, 37조도품 가운데에서 사념처가 끝나고 두 번째 사정근의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사정근은 짜뜨바리, 여기에서 와 롱에이가 빠졌네요. 짜뜨바리 브라하나니 나도 에이가 빠졌고 롱에이가, 그래서 짜뜨바리 하는 넷 브라하나니 버려야 되는 것, 브라하나니 하면은 네 가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뿌라다나 하면은 그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산스크리트에서는 이상하게 사정근에 뿌라하나니 네 가지 버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스크리트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첫 번째는 유리근이고, 이거 읽었나요? 이거 읽어서 주세요. 제어의 노력,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법은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올바로 노력합니다. 버림의 노력,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법은 버리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올바로 노력합니다. 자, 우리 명상 주제가 제일 처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야 돼요. 시작이 뭘로 시작됐죠? 시작을 사념초로 시작을 했어요. 자, 사념초 중에서 신심은 나와 관련된, 수와 법은 대상에 관련된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생겨나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은 그 악하고 불건전한 법은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이렇게 정근하고 정진한다. 자, 생겨나지 않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기름에 튀긴 팥이 들어간 찹쌀로 만든 도넛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이 얼른 봐도 알겠지만 제 몸의 체중에서 그런 것을 먹으면 불리해요. 유리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시장을 갈 때마다 그 제일 잘하는 안동에 있는 찹쌀떡집을 지나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먹으려면은 그쪽의 골목에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인드리아 상바라, 감각기관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어. 내가 가지고 뭔가를 좋아하는 것이 있고 뭔가 탐욕이 있어. 그런데 그런 모퉁이로 나를 끌고 가서는 안 돼. 그래서 감각기관을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리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직 악은 생겨나지 않았어요. 아직 악은 생겨나지 않는데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 것, 그 유리근이 바로 제어의 노력이다. 자,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과 느낌과 법에 집착할 대상이 있는 쪽으로 나를 가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어의 노력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스님의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벌써 그 보통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찹쌀 도나스의 튀기는 냄새와 향기와 색깔이 나의 오관을 순식간에 다 사로잡아 버렸어. 나의 머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오직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라고 했을 때에 부처님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서 이거를 버리게 되는가?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은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탐, 진, 치, 그리고 탐진치와 혼칭과 들뜸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선정에 들어가는데, 그런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버리냐면은 이 다섯 가지를 윗다르까 관찰, 바깥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에 내면에 대한 관찰, 그래서 심사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염불을 하거나 아니면 알아차림을 하거나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주력을 하거나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액각 같다 집중을 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삐띠 슈카, 그 찹쌀떡보다도 더 즐거운 나의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가를 하든지 해서. 그래서 삐띠, 정신적인 기쁨과 수카, 몸의 즐거운 상태를 만들면 찹쌀떡을 먹었을 때 뭐 오는 즐거움이 60이라고 한다면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65의 상태로 만들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계와 초선의 힘이 바로 이런 5장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 초선을 통해서 다섯 가지 장애를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생겨난 악은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수행의 노력,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법은 생겨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올바로 노력합니다. 수호의 노력, 이미 생겨난 착하고 건전한 법은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확대시키고 개발시키고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올바로 노력합니다. 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무엇이냐? 칠각지예요. 그 칠각지를 일으켜서 그것을 증장시켜야만 돼요. 자, 그래서 칠각지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지금 통과하도록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일어난 선은 계속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호를 해야 돼요. 자, 무엇을 통해서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냐면은 무상, 고, 부정, 무아.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의법이 영원하고 즐겁고 상, 낙, 아, 정이란, 그러니까 주어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이 상, 낙, 아, 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잠재되어 있는 번뇌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고, 부정, 무아라고 계속 관찰하는 것. 그 유의법은 아까 뭐 했어요?
신수심법이에요. 그래서 신수심법에 대한 관찰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정근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미 생겨난 선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무상고 부정보화를 항상 관하면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정근을 통해서 우리는 사념처의 불길을 더욱 꺼뜨리지 않고 왕성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념처 다음에 사여의족을 닦게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보살은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열고 소멸을 의지하고 해탈 마음을 기울인 행의 버림을 갖춘 육삼매 여의족을 닦습니다. 정진삼매 여의족을 닦습니다.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열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행의 버림을 갖춘 마음 집중 여의족을 닦습니다. 사유삼매 여의족을 닦습니다. 자, 이 사여의족은 내가 여기저기를 해외에 있는 여러 이 저기를 해도 뭐 마땅한 설명을 잘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 사여의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여기 첫 번째 파라그라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파라그라프. 네. 마음이. 마음이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면 점차 마음의 힘이 강해져 네 가지 신통의 조건들인 사여의족이 생겨난다. 선정에 대한 열망과 노력, 그리고 알아차림의 마음과 선정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의 네 가지의 힘으로 선정을 성취해서 신통에 자제한 것이다. 자,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욕삼매 여의족이고, 두 번째 정진삼매 여의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가 뭐야? 마음의 집중 여의족, 알아차림의 사띠 여의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유삼매 여의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것을 쉬운 말로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자, 선정을 얻으려면은 선정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찬다예요. 찬다인데, 찬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좋아해야, 좋아하는 것을 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삼매라고 하는데, 자, 내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정해진 시간에 앉지 않을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아침에 좌선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특히 언제 선정해 드리기가 좋냐면 해가 온몸을 아침에 쫙 비치고 유리창으로 딱 바람이 가로막아져 가지고 따뜻할 때 온몸의 긴장이 유한다면서 삼매에 들기를 좋아해요. 그거를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모든 약속을 다 박아버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찬다, 좋아하는, 그럼 즐거워하는 마음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이 바로 첫 번째 선정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일매일 그 시간에 앉아있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뭔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누군가 찾아오겠다 하면, 아, 죄송하지만 제가 정진하는 시간이라서 오후에 만납시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삼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선정이 오지 않았을 때 오지 않았다고 알아차려야 되고, 선정이 왔으면 왔다라고 알아차려야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알아차림의 여의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막 그냥 큰 말로 여의족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선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망사 여의족이라고 하는데 미망사는 우리 그 인도에 가면은 examination 시험 시간을 미망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면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정이 잘 들면 왜 선정이 잘 들고 내가 선정에 잘 들지 않으면 어떠한 조건 때문에 선정에 들지 않는지를 그렇게 examine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미망사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산스크리트의 1번이 찬다 사마디 욕삼매 여의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위리야 사마디 노력삼매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찌따 사마디라고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망사 사마디, 미망사 이게 분별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선정이 잘 들을 때와 들지 않을 때.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확실해요? 속도를 낼까요? 아니면은 요거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산스크리트. 예? 해주면은 조금 나을 수 있겠어. 예, 이 사여의족은 어디를 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산스크리트를 조금 해석을 해줄게요. 찬다 사마디. 그래서 바라는 그 선정에 들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삼매인데 요거는 프라하나 삼스카라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 삼스카라 유의 혹은 조작 마음속에서 뭔가 조작하는 그런 마음을 삼스카라 뭔가를 계속 일을 일으키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이 없어야 돼요. 이 삼매를 닦으려면.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삼스카라를 그것을 버리고 버리는 것을 사마마갓단 그것을 만족시키고 나서 르띠빠다 그리고 신족을 사여의족을 여의족을 바바야띠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위베카 홀로서 니시리땀 홀로 있는 것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중 선방에 있으면서 대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에 집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에 있으면 서비스를 하려고 해야 돼요. 대중에게 어떻게 대중을 편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선언이 어떤 구조로 있느냐면은 꾸띠에서 저 멀리에서 홀로서 머물게 해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위를 아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미베카 니시리땀 홀로 있는 것에 의존하며 위라가 느실땀 라가 이 탐심을 없애는 것에 의존이 되고 니로다 니스리땀 소멸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의존하고 기울여야만 하고 위아바샤르가 해탈 쪽에 빠리나땀 그렇게 마음이 기울여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져야 되냐면은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쪽으로 삼스카라 프라나 그런 조작을 버리는 쪽으로 그 다음에 르띠
비베카니스담, 홀로 있는 쪽으로 마음을 경향을 둬야 되고, 미라가니스담, 탐욕을 없애는 쪽으로 마음을 기리고, 니로다, 소멸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부야바사르가 해탈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뿔 하나 삼색가라 모든 마음에 의해서 조작하려고 하는 것을 싹 버린 상태에서 어디로 향하냐? 사마디에 대해서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다 사마디로 옮겨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비리아 사마디, 이제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찌따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있고 욕망을 여의고 소멸에 의지하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다음에 이 모든 조작하는 유의의 그 마음을 버린 그런 찌따 사마디, 그런 순수한 그런 삼매, 마음의 청정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네 번째로는 미망사 사마디, 나의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바른 삼매에 있는지 삼매에 없는지를 미망사 사마디에 대해서 미망사 시험을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삼매가 있거나 하고는 없을 때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삼매가 발생했고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삼매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 자, 이런 네 가지가 그 삼매를 얻게 하는 르티 빠다. 빠다는 발이라고 하는 소리고,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가지, 가지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르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통이에요. 자, 그래서 왜 신통족인데 왜 신통족이라고 했냐면, 삼매를 얻으면 바이 프로덕트 자동적으로 삼매가 나오기 때문에 르띠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여의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사념처를 통해서 신수신법에 집착을 하지 않고 사정근을 통해서 더욱더 가행의 노력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음을 네 가지의 삼매에 들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집중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물질의 신통의 네 가지 구성 요소인 사여의족은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를 잘 알아야 한다. 명상하기를 게을리하는 마음, 마음이 멍하거나 공허가 일어난 산란한 마음, 혼침과 도구가 일어났는데도 대치법을 사용하지 않음, 번뇌가 생겨나지 않았는데도 대치법을 사용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장애를 다스리는 여덟 가지 법은 선정에 대한 신심과 열망, 선정을 얻기 위한 성원과 정진,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와 알아차림, 의식이 항상 내면을 관찰함과 번뇌가 생겼을 때 대치법을 적절하게 사용함, 고락규를 여인 평정심이다. 자, 그래서 이 사여의족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명상하는 것을, 좌선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마음, 1번. 두 번째, 마음이 앉아있어도 멍하니 앉아있는 거죠. 혼침에 빠져있거나. 그게 이제 두 번째 장애예요. 세 번째, 앉아있는데도 마음이 천상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막 그냥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도거라고 하죠. 이제 이것이 세 번째 장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는 이런 혼침이나 도거, 들뜸이 생겼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네 번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혼침과 도거 이 두 가지가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혼침과 도거를 이 장애를 다스리는 법에 여덟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정에 대한 신심과 찬다, 열망, 그 다음에 선정을 얻기 위한 서원, 아디스타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리야, 정진을 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정도의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너무 그 몸이 쇠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쇠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과 알아차림, 그 다음에 번뇌가 생겨났을 때 그 번뇌에 대해서 늦지 않고 바로바로 대치법을 사용해서 그 번뇌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 등, 그다음에 그 우빼카, 고락 키우를 여인 평정심인 사선의 상태, 이런 것들의 여덟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래서 사여의족을 방해하는 요소를 물리쳐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덟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여의족은 왜 보살이 닦아야만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선과 사정을 통해서 오신통을 갖게 되고 오신통을 통해서 중생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하고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사념처에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사정근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사정근이 다시 사여의족에 대한 수행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음이 5근 5력인데 그러면 우리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37조도품의 나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